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들은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때문에 이번 집단 행동으로 무더기 면허 취소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취소된 의사 면허는 다시 발급받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현지호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진료 개시 명령을 위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3개월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 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 정지를 3회 이상 받으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형사 입건 후 재판에 넘겨져 곧장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의료 관련법에 한정돼 있던 결격 사유가 법 개정 이후 모든 범죄로 확장된 건데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만 나와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현재 7,800여 명으로 무더기 면허 취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정된 의료법은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발급받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하나인데 책임은 세 개를 지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 자체로서 면허 정지 사유도 되고 또 형사 처분 대상도 되고. 복지부가 최근 면허 재교부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강대강 대치로 인한 의료 공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